창원은 대표적인 계획 도시로 아파트가 밀집한 도시입니다. 도시의 풍경이 된 아파트는 표준화된 삶을 대변합니다. 그 환경에 자신을 맞춰 사는 것에 대부분 익숙해져 있죠. 아파트를 떠나는 사람들은 표준이 아닌 자신의 삶에 맞는 집에 살고 싶어 합니다. 창원에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뭐가 좀 재밌겠지? 재밌음이 겉에서부터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딱 밖에는 평범한데 안에 들어가면 재밌을 것인가. 재미있는 집이라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또 하나의 집을 품은 듯한 독특한 집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집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창문 툭 튀어나온 모양부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이세요? 여기가 재밌는 집 맞죠? 집이 아닌 게 아니라 집이 특이하네요. 저희가 집 구경하려고 창문까지 왔습니다. 네. 외관부터 먼저 좀 약간 다르네요. 동네에서. 네. 어서오세요. 네. 자신있게 재미있는 집 하니 더 궁금해집니다. 작은 마당 가득 초록 식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비가 내린 날이면 반가운 손님 찾아오곤 하죠. 안녕. 두꺼비입니다. 두꺼비가 오랜만에 보여가지고요. 도심 한복판인데 두꺼비라니 신기합니다. 완전 근육질이. 뒷다리 근육질.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러게. 저기 연못에서부터 온 것 같은데. 복두꺼비인가 보다. 복두꺼비인 걸로 하고. 두꺼비를 만나는 것은 이 집에 사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집을 품은 듯한 독특한 외관. 과연 집 내부는 어떨까요? 안으로 들어서자 특이한 공간이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이상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 중앙에 계단이 놓여 있습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예. 보통은 한 구석에 계단을 배치합니다. 내 방이나 거실 등 생활 공간을 넓게 쓰기 위해서죠. 2층 역시 보통 집과 구조가 다릅니다. 공간 구분 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나저나 생활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거죠? 아, 주방이 보입니다. 네, 싱크대도 있고 여긴 일반적인 집과 비슷하네요. 그런데 어디서 주무시는 거죠? 아직 방을 하나도 못 봤는데요. 아, 여기가 침실이군요. 방은 결국 한 개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이라고 하면 방이 몇 개예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저희 집은 방이 한 개라고 할 수는 있죠. 확실한 방은. 근데 그 방조차도 문이 없어요. 1층에 큰 홀 하나뿐이고 2층 역시 방, 주방, 거실 등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활 공간은 적고 빈 공간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집이라기보다 이상한 집 아닌가요? 일반적인 집의 틀에서 좀 선생님 내가 좀 완전히 좀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방을 만들 때 우리가 평면에서 벽을 세워가지고 방을 구획을 하고 거기에 문을 달아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공간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문이 없는 공간들이 수직으로 이제 계속 쌓여 있으니까 이 열려 있는 공간 하나 하나 레벨 하나 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방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그러하듯 부부도 두 아이를 아파트에서 키웠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방도 필요했기 때문에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아파트에 맞춰서 살았습니다. 글쎄, 그렇게 생각은 보통 사람들 아파트 사는 것처럼 살고 싶지 않았죠. 근데 이제 사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아빠들 아파트 거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리모컨 계속 돌리고 있는 거 굉장히 이거 보기 안 좋아하면서도 또 거기서는 그거 말고는 또 딱히 할 게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제 아이들이 떠날 즈음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만 쓰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 저의 가치라든지 제 삶의 어떤 그런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아이들이 독립을 해서 떠나고 굳이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었다죠. 그때부터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구체화시켰습니다. 집 짓기 시작하기 전에 약간 빈둥지 증후군이 있었던 거지.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그래서 집을 더 짓게 됐을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비었다면 비어 있지만 빈둥지 증후군은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와 비슷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활 공간을 최소화하고 대신 여백이 많은 홀을 만들었죠. 저희들은 여기 홀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집을 지었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 그렇다면 이 홀은 어떤 용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곳입니다. 이제 화질이 좋아. 옛날에 저런 빔 이렇게 화질이 이렇게 안 나와. 요새는 되게 화질이 좋아. 부부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생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리가 진짜 잘 들려요. 네. 멋있지도 않고. 아무리 좋은 오디오가 있어도 실제 공간이 만들어진 게 소리를 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음악만 듣는 건 아닙니다. 일주일 전 홀의 모습입니다. 보수공사라도 하는 듯 어질러져 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뭔가요? 물건을 실어나르는 리프트입니다. 내가 내릴게. 내가 내릴게. 집안의 리프트라니 정말 독특합니다. 홀, 중간층, 또 2층 이렇게 층이 많잖아요. 그 생활 공간이 위에 있으니까 뭐 쌀이나 물 아니면 수박 여름에 아 힘들 거라고 해서 2층 생활 공간을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프트를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으니까 생활 공간이 2층으로 올라가도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뭘 하시려는 걸까요? 두 분이 공구를 꺼냅니다. 원형 토백, 전동 드릴은 두 개나 됩니다. 여기 이거 난간 자리인가? 난간 자리라고 적어놔야 되겠다. 어? 헷갈리면 안 돼. 전문가처럼 꼼꼼히 준비하고 목공 일을 시작합니다. 이사를 온 지 5년, 부부는 집을 계속 바꿔왔답니다. 하자보수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들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직접 집을 고칩니다.
처음에는 진짜 스위스칼 한 개로 한 개 가지고 있어요. 한 개로 뭐 그래서 맨날 맥가이버라고 불렀어요. 별명이 맥가이버. 그 점점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조금 늘기도 하고 한 번 뭘 할 때마다 꼭 하나씩 늘어요 기술이. 이게 드릴 아, 직수라든지 원형톱 쓸 때는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궁합은 통한다고 했던가요? 아내가 직접 만든 톱밥 먼지를 빨아들이는 깔때기입니다. 목공을 정식으로 배운 것도 아니랍니다. 매년 집을 고치다 보니 저절로 실력이 좋아진 것이라죠. 1년에 한 두 번 정도 봄, 가을로 그 집을 한 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이를 해요. 몇 년 지나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죠. 아, 이제 저건 너무 좀 허접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다시 새로 고친다든지 업그레이드 시키죠. 저희는 항상 업그레이드라고 해요. 제가 생각하는 집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안에서 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의 공간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집하고 같이 시간이 지나가는 어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붙인 제목인데 저는 장난감이 재밌잖아요.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은 재밌어야 되고 그래서 재미있는 집은 좋은 장난감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여기는 그냥 판만 올라갈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건 자르든지 철제 난간이 거슬려서 모두 제거하고 새롭게 나무 난간을 만드는 중이랍니다. 부부는 집을 직접 고치는 것이 재밌습니다. 원래는 이게 정확하게 재면 좋은데 두 분 소장님과 함께 난간을 마무리합니다. 건축가의 실력 한번 볼까요? 오, 잘하신대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여태까지 칭찬 안 했죠. 아니, 이거 길을 다 내주셔가지고 진짜 우리 집에서도 안 하는 작업. 그러세요? 집에서 네, 아파트 네. 사면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아시잖아요. 네. 모두 잘 아팠기 때문에 예, 실력 발휘 제대로 하시네요. 저도 기대가 되네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잠깐 긴장했어요. 조명까지 들어간 빛기둥 난간 멋집니다. 그 확실히 옛날 집에는 아버지들이 할 일이 많았어요. 예. 위에 안테나도 뭐 맞추고 지붕도 뭐 비세면 올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요새 아파트 살면서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소파 친화형 인간이 돼가지고 소파에만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단둘이서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아버지들이 할 일이 많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이런 위협을 달성하셨잖아요. 위협. 네, 감사합니다. 위협이죠. 나 저는 이런 거 반대죠. 오늘은 홀이 기타 공연장으로 쓰입니다. 이 집으로 이사를 오고 직장인 밴드를 시작했죠. 더 재미있고 즐거운 집이 돼갑니다. 아파트에서 할 때는 손님들이 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제는 집에 사람들이 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를 수 있고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으니까 예, 이사 온 것 중에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집 공간이 달라지자 삶도 달라졌답니다. 그냥 아파트는 편리하고 또 위치 좋고 나의 경제 수준을 말하는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파트 사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이렇게 이사 왔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 분명해요. 다 갖춰진데 내가 맞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고 고쳐서 나가면서 좋아지는 그런 걸 느끼면서 사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고 뭔가 부자 같은 거예요. 아파트를 떠나서 자신이 원하는 집을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 형태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떠난 사람들, 그들이 찾은 것은 자신이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집과 삶은 연결이 돼 있습니다.